한국현대 소설에서 바라본 기독교인의 인간성. 도대체 지금 우리의 종교에, 특히 기독교에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개신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비호감도는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서 안티 기독교라는 문화운동으로 조직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기독교인이란 토요일에 한 일을 일요일에 회개하고 월요일에 또 하려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한국조직신학회는 깊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번 논총을 펴낸다.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정직한 그리고 아픈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번 논총을 펴낸다. 아무쪼록 여기에 실린 한국 조직신학자들의 훌륭한 논문들이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각성의 매개가 되었으면 한다.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은 장난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 아고라와 인터넷 종교방에 들어가 보면 원색적인 비난이 넘쳐 흐른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라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하지만 비난이 교회와 목사를 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난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호전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원색적인 비난은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호전적인 개신교인들이 타종교에 가했던 무자비한 폭력의 부메랑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비난은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교회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출간된 조직신학논총에는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팽창하였지만 신학적으로는 기형적인 모습을 지녔기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자각이 있다. 그렇기에 조직신학논총 19집 머리말은 교회를 위해서 조직신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천명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19집 이전에는 조직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적 성찰의 과제를 소홀히 했거나 또는 망각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현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한 조직신학의 과제를 분명하게 천명한 것은 19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위한 조직신학의 과제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19집에는 한국교회를 위한 조직신학의 반성과 기여가 들어있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교회를 위한 조직신학의 성찰은 20집에 정홍렬의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상, 23집에 김재진의 설교를 위한 신학적 과제, 24집에 조현철의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해, 25집에 이오갑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교회에 대한 조직신학적 반성과 대안으로 이어졌다. 24집에 수록된 조현철의 논문은 한국교회에 대한 조직신학적 기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 하지만 조현철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판넨베르그의 신학적 설명은 기독교인에게 형상성 이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식이 깔려있다는 면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조직신학이 기여할 인식을 담고 있다. 20집부터 25집까지 이어진 일련의 신학적 성찰의 내면에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이며 결국 그것은 신학의 문제라는 인식의 일치가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분명히 목사의 문제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다. 정홍렬, 김재진, 이오갑의 한국교회를 위한 조직 신학적 기여에서 그것을 확인한다. 목회자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의 부재,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 깊이의 부재, 신학 전반에 걸친 바른 이해의 부재의 문제가 신학적으로 기형적인 한국교회를 낳았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조직신학의 문제이다. 조직신학이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기능을 충실히 해왔다면,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신학적으로 바른 인식을 갖게 했다면 한국교회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이며 신학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둘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신학의 문제이다. 목사의 신학적인 소양을 책임지는 것은 신학이기 때문이다. 신학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만의 문제일까?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위한 신학의 부재에서 발생한 문제일까? 한국교회의 문제가 신학의 문제만이라면 그것은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기관의 문제이며 또한 신학적 커리큘럼의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학의 문제이기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면 문제 해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현철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기독교인의 인성의 문제라고 인식한다. 필자도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신학적인 문제보다 한국교인의 인간성에 대한 문제가 더 깊고 근원적이라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육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재고에 앞서서 한국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한 폭넓은 탐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이 글은 조직신학이 인지하는 교회를 위한 신학적 과제를 이어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신학적 과제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인지되었어야 할 한국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필자가 논의하려는 기독교인의 인간성은 신학적 인간론 혹은 광의의 개념에서 인간에 대한 논의와 본질적으로 궤도를 달리한다. 신학적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심리학적, 생물학적인 탐구와 논의에 근거를 둔 인간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필자가 관심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인간성이 타자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찾으려는 것이다. 타자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인간성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사회과학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필자의 선택은 소설가의 눈에 비친 한국 기독교인의 인간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소설은 근본적으로 허구에 근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소설에 담겨진 많은 이야기들은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소설가에 의해서 관찰된 기독교인의 인간성은 우리의 모습이다.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한 개념적인 인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필자가 선택한 방법론은
다양한 작품 속에 묘사된 기독교인의 인간성을 범주화해서 관찰하고 분류한 다음에 추론하는 것이다. 필자가 선택한 인간성의 범주는 불안과 관기, 존재의 가벼움, 비열함과 뻔뻔함이다. 필자는 이 범주 안에 이야기의 전개와 상관없이 다양한 소설을 하나로 묶는다. 따라서 이 장에 기독교인의 집단성에 숨겨진 불안과 관기가 3장에 목사의 의식의 일깨움이 가져다준 존재의 가벼움이 4장의 비열함과 뻔뻔함이 각 장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묘사된 기독교인의 인간성의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간략하게 논의된다. 기독교인의 집단성에 숨겨진 불안과 관기를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은 황석영이다. 황석영은 6.25 전쟁 중 신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공산당원과 기독교인의 학살 사건을 소재로 손님을 2001년도에 발표하였다. 황석영이 손님에서 말하는 신천의 진실은 이러하다.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진 신천 주민 학살의 실상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기독교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기독교인의 학살의 중심에는 요한 장로가 있다. 요한 장로는 동생인 요셉 목사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테러하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우린 십자군이 됐다. 빨갱이들은 루시퍼의 새끼들이야. 사탄의 무리들이야. 나는 미가엘 천사와 한편이고 놈들은 계시록의 짐승들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께서 명하시면 나는 마귀들과 싸운다. 요한 장로는 자기들이 저지른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직시하지 못한다. 요셉 목사에게 항변한 것처럼 자신들은 사탄과 싸우는 거룩한 전사이기 때문이다. 종교심으로 증폭된 불안감은 이성적인 사고력과 윤리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황성령은 종교적 열광주의가 불안의 심리학과 만날 때 발생하는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를 요한이라는 극중 인물을 통해서 추적한다. 처음에는 여자들에 대한 간간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죽이고 나서 둘러서 기도를 올린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폭력이 짙어져 기도를 드리고 얼굴을 들자 청년들은 온몸이 성령의 불길에 휩싸이는 것처럼 사탄에 대한 증오와 혐오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탄에 대한 증오감으로 불타오른 그들은 여자를 간간하고 어린아이를 패대기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사탄에 맞서서 거룩한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사륙을 끝낸 다음에는 당연히 기도를 드린다. 김은국은 6.25 한국전쟁의 상황이 빚어낸 비극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의 집단성에 감춰진 불안과 관기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다. 김은국의 순교자는 손님과 마찬가지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에 기초한 것으로서 1964년에 영어로 발표된 소설이다. 노벨 문학상 후보작에 선정될 만큼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나 당시 한국에서는 외면받은 책이다. 한국에서 순교자가 외면받은 이유는 간단하다. 책의 내용이 개신교 목사의 배교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순교자에 담겨진 신학적인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스토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14명이 목사가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가 12명은 처형당하고 2명이 목사가 살아남는다. 한 명은 정신착란에 걸리고 다른 한 명인 신목사를 사람들은
배교자로 인식한다. 방첩대장인 장대령은 순교자로 알려진 12명의 목사는 실상은 배교자며 배교자로 의심받는 신목사가 신앙을 지킨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장대령의 목적은 간단하다. 14명 전부를 순교자로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간악한가를 폭로하려는 것이다. 장대령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다. 신 목사가 자신을 배교자로 고백하고 12명이 죽은 목사를 순교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극도의 흥분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신 목사의 집으로 몰려 들어간다. 신 목사를 끌어내 종교 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신 목사를 발견하지 못하자 기물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린다. 폭도들은 신 목사를 만나겠다고 대들다가 그가 없다는 소리를 듣자 집을 부수고 들어갔어. 그 잘난 기독교 신자들은 온 집안을 뒤지더군. 찾아봐도 없으니까 모두들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가구며 유리창이며 기타 손 닿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 그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오더군. 대부분 아낙네들이었어. 그들은 집 주위를 빙빙 돌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유다, 유다 하고 외쳐댔지.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어. 좀 상상해보게. 눈보라 속에 미친 듯이 찬송가를 부르며 유다를 외치고 자기네 몸뚱아리, 말라빠진 몸뚱아리를 제 손으로 치면서 돌아가는 광경이라니 대단한 격정이었어. 자하게 스스로를 찢는 격정이지. 아, 양들이 울부짖는 폭도로 변한 거야. 그래서 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종용했지만 듣지 않았어. 마침내 권총을 빼들고 공포를 두어 발소았지. 총소리에 비로소 관기가 깨지는 것 같더군. 김은국은 기독교인의 집단적 폭력과 관기를 그의 책에서 두 번 묘사한다. 153쪽에서 신 목사를 향해 유다 라고 외치는 폭도들의 위협에 겁을 먹은 한 목사가 신 목사의 집에서 탈출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신 목사가 사람들과 대면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장면이 그려진 160쪽이다. 특히 162쪽부터 166쪽까지 김은국이 그려내는 기독교인의 광기는 신 목사의 얼굴에 드리운 분노와 겹쳐진다. 신 목사가 두 손바닥으로 성서대를 무섭게 내려치는 바람에 모두들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성서대의 전면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있던 그는 분노에 찬 어두운 얼굴을 내리며 눈을 뜬 다음 그의 회중들을 무서운 시선으로 노려보기 시작했다. 김은국이 신 목사의 분노를 그를 향해 유다라고 외치는 기독교인의 관기와 겹쳐놓는 것은 관기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분노이기 때문이다. 김은국은 신 목사를 통해서 분노를 표출한다. 12명의 순교자들이 인민군 정소자에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개처럼 구는 현장에 신 목사의 분노를 대입한다. 또한 아들이 순교했다고 믿는 늙은 장로에게 아들이 이중첩자였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고군목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를 퍼붓는 신 목사를 대립시킨다. 김은국이 표출하는 분노는 간단하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밑바닥에 놓인 실체를 직시하기 때문이다. 실존적인 불안이 이끌어가는 관기가 종교적인 신념의 표상 뒤에 숨겨진 실체이다.
불안은 관기로 이어진다. 12명의 순교자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개처럼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제 목숨을 구걸하는 광란으로 보인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실존적인 불안은 신 목사를 향해서 유다 라고 외치며 관기를 지닌 폭도로 돌변한다. 분노만이 관기를 잠재운다. 김은국은 기독교인의 집단성에 감춰진 불안과 관기에 인간성에 분노하는 것이다. 자전적인 소설인 야훼의 밤 시리즈로 유명해진 조성기는 80년대 기독교인의 집단적인 불안과 광증을 선교단체에 소속된 경험을 통해서 기술한다. 선교단체에 소속된 청년들은 인류대를 다니는 최고의 인재들이다. 리더는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학력 미달자이다. 그러나 선교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리더의 절대적인 복종을 한다. 리더가 명령하면 맨발로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한다. 리더가 명령하면 신혼 살림을 위해서 마련한 장롱도 팔아서 단체에 헌금해야 하고 아이를 위해서 마련한 텔레비전도 처분한다. 리더가 명령하면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이다. 리더가 명령하면 해병대 훈련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극단의 행동도 주저함 없이 감행한다. 조선기는 지시를 이행하는 단원들을 바라보는 민식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한다. 민식 목자는 비동중앙의 소강당을 훈련 본부로 임시 정하고 거기서 인턴들을 전령으로 삼아 훈련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훈련받고 있는 상황을 자기가 직접 돌아보기도 하였다.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훈련 상황을 돌아보는 민식 목자는 그야말로 야전 사령관을 닮아 있었다. 선교단체에서 민식은 절대적인 존재이다. 민식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샅샅이 고백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민식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민식의 과거를 알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가 허물어지고 다시금 방황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에 민식은 자신을 신비적인 존재로 만들어간다. 자신이 신비적인 존재가 되면 될수록 선교단체 회원들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신비적인 광배는 지도자 자신이 만들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욱 넓혀 나간다. 조선기가 관찰한 기독교인의 집단성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은 권위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나의 1인칭으로 전개되는 백도기의 청동의 뱀에는 나약하기 때문에 고뇌하는 어떤 목사의 자의식이 그려져 있다. 내가 나약한 것은 문제에 맞설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맞설 수 없는, 그래서 회피하는 문제는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민주투쟁과 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이다. 내가 맞서야 하는 현실은 자신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도 100여 명의 여직공이 일하는 공장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회피하는 장로에게 여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알려주거나 한 피리의 아이를 임신한 19살 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약하다. 장로에게 여직원의 인권 문제를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목사이긴 하지만 장로에게 고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공장장을 피해서 타지로 떠나간다.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한 피리의 문제를 위해서 혜인의 가족을 만나달라는 요구는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혜인이와 어머니를 만난다. 한필인의 가족이
나에게 부탁한 것은 낙태를 시키는 것이다. 나는 임신 7개월 된 아이를 낙태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혜인이가 낙태에 응했기 때문이다. 혜인이가 고민을 안 해서 낙태에 응한 것이 아니다. 많은 고민 끝에 낙태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낙태를 하는 것이다. 낙태를 선택했다고 해서 혜인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도피한 것이 아니다. 낙태를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끌어안는다.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도망치고 회피한다. 혜인이가 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때 나는 그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장로와 맞서기를 두려워서 도망친 것처럼 나는 그렇게 거기서도 도망치고 말았다.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의 뒤끓는 영혼을 향해 외치고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동안에 나는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19살이 여자애가 자신의 것 이상의 짐을 지려고 했을 때 35살이 남자가 자신의 목조차 지고 가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도기가 용기가 없어서 회피하고 도피하는 나약한 목사의 의식을 그려냈다면 정을병은 달려라 바리새인에서 성공한 목사의 의식을 지닌 어떤 목사에게 발생한 회의에 대해서 그려낸다. 박창곤 목사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가난한 동네에서 목사로 살아왔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지역이 낙후된 곳이라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는 수백 명의 신도를 거느린 번듯한 목사가 되었다. 지난 시절의 어려움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서였는지 박창곤 목사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면서 종탑도 십자가도 없는 멋진 모습의 교회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싶어 한다. 교인들의 마음은 박 목사와 같지 않았다. 교회가 성공한 목사의 상징물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맑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박 목사의 뜻대로 교회는 번듯한 외형을 지닌 멋진 건물로 지어진다.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박창곤 목사는 쓰러진다. 박창곤 목사가 쓰러진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장로들 사이에 부목사를 영입하는 문제로 암투를 벌인다. 박창곤 목사는 장로들이 벌이는 암투의 내용이 부목사 선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명목상으로는 부목사 선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후임을 선택하는 것이다. 장로들은 박창곤 목사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한다. 박창곤 목사의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다. 건강 문제와 상관없이 박창곤 목사가 새롭게 건축된 청양교회의 의상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창곤 목사는 서운함이 든다. 개척한 지 20년 만에 교회 건물을 번듯하게 건축한 시점에서 자신의 퇴진이 논의되는 것이 못내 서운하다. 자신의 존재가 그리도 쉽게 지워지는 것 같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박 목사의 의식에 들어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목사의 직분을 수행했었는가 하는 것이다. 달려라 바리새인에는 세 명의 목사가 등장한다. 청양교회를 개척한 박창곤 목사와 교회 재건축에 절반 이상의 재정을 담당한 조장로가 세운 봉선교회 임시집회소, 청양교회의 명목상의 지교회이나 실제로는 땅 투기를 목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임. 목사인 김창렬과 지장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현기복 목사다. 김창렬 목사는 고등학교도 정식으로 나오지 못한 목사로서 조장로에게 월급을 받는
고용된 목사이다. 현기복 목사는 지 장로의 사위로서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이다. 기에도는 달려라 바리새인에 나오는 세 명의 목사를 근대화와 산업사회를 기점으로 바라본다. 박창곤 목사는 근대화 이전에 가부장적 농촌형 목사이고 김창렬 목사와 현기복 목사는 근대화가 배출한 도시 목회자를 상징한다. 박창곤 목사는 산업사회에 진입한 교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현기복 목사 같은 현란한 언어유희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회심리학적인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니다. 사람들의 변화된 욕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만 진부하게 늘어놓는다. 현대교회에 맞는 목사는 현기복 목사이다. 현기복 목사의 타이틀과 현란한 언어유희는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가는 교인들의 사고방식과 조화를 이룬다. 저런 젊고 똑똑한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기복 목사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좋아져 간다. 보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수많은 지식을 감미해서 설교하는 현기복 목사를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김창렬 목사는 그렇지 않다. 정식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목사이기에 청양교회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김창렬 목사가 부목사로 거론이 되는 것은 조장로가 컨트롤하기 쉬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청양교회에 부목사 자리를 놓고 조장로와 지 장로에 보이지 않는 암투의 와중에 박창곤 목사는 목사로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해서 생각한다. 교회의 규모에 알맞은 성공한 목사의 표상이 되는 교회를 재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과 장로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의 성공에 대한 회의가 들어온다.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었다.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심었기에 세상에서의 신앙인의 삶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신앙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회 중심의 신학이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과 교인의 세상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신앙적인 인식을 비본질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 장로가 그러했다. 청양교회 재건축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 헌금할 만큼 교회에 대한 신앙적 열정은 대단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형적인 악덕 기업인이다. 박창곤 목사는 교회에 대한 조장로의 영향력을 비껴갈 수 없었다. 재정을 담당하고 전교사를 교인화한 조장로의 힘과 맞설 만큼 힘이 있는 목사가 아니다. 김창렬 목사는 조장로에 의해서 고용된 목사이다. 조장로에게 맞설 힘이 없다면 박창곤 목사보다 더 힘이 없는 목사이다. 그러나 김창렬 목사는 청양교회 부목사로 심으려는 조장로와 충돌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현실의 문제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예배만 보는 교회, 그걸 어디 했습니까? 성경 많이 본다고 천당 갑니까? 조 장로님,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바로 덕을 쌓는 길입니다. 불신자에게, 국민에게 저는 그런 정신을 박 목사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종교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콘돔을 지급해주는 것이며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조 장로가 박창곤 목사의 정신에서 발생한 것처럼 김창렬 목사의 의식도 박창곤 목사의 정신에서 발생한다. 그렇기에 김창렬 목사의 의식도 강렬하지 못하다. 조 장로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을병은 목사의 의식에서 일어난 고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의식은 발생하나 실천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박창곤 목사의 회의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색하고 조장로 앞에서 한 김창렬 목사의 결연한 태도는 발언이 무색하게 그의 뜻대로 청양교회 부목사의 서류 접수로 이어진다. 박창곤 목사의 회의에서 김창렬 목사의 결연으로 이어지는 고뇌 아닌 고뇌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기복 목사는 일사후퇴 때 단신으로 남아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남아있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신문팔이, 구두닦기, 건팔이, 도둑질, 펜프, 유란걸식 등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다. 당시 현기복기 생존터전으로 삼은 곳은 서울역이었다. 서울역에는 시골에서 올라오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깡패들을 따라다니면서 시골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협박하고 물건을 빼앗거나 여자들은 양동에 팔아먹는 인신매매도 가리지 않았다. 현기복객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생존에 급급한 그가 배운 것은 생쥐처럼 선심을 빨아먹는 법과 사회에 대한 저항심과 적대감이었다. 그런 그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윤리적인 책임감이나 역사의식 같은 깊은 의식을 갖춘 인격자가 되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인간성은 쉽게 변하는 법이 아니다. 현기복기 지장로의 사위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청양교회에 평신도로 등록한다. 박창곤 목사가 병중에 있는 동안 청양교회를 가로채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박창곤 목사가 병중에 있는 동안 현기복 목사는 무보수로 설교를 한다. 현기복 목사는 현란한 말솜씨와 열정적인 태도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현기복 목사는 설교 중에 일반적인 간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의 폐인적인 상황을 아주 그로데스크하게 늘어놓는다. 그러면 교인들의 입에서 박창곤 목사에 대한 암이라느니, 의궤양이라니, 적혈구 감소증이라니, 퇴원해도 절대로 사람 구실을 못한다니 하는 흉측한 말들이 흘러나온다. 현기복 목사가 운만 띄우면 교인들이 알아서 살을 붙이고 박창곤 목사를 폐기한다. 현기복 목사에게 교인들이 세뇌되어 버린 것이다. 현기복 목사는 어느 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현기복 목사의 과거를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다. 현기복 목사의 인간성에 담겨진 윤리의식의 부재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궤적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정을병이 그의 이름을 현기복이라고 지은 것은 이유가 있다.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이 오직 축제의 목적만을 갖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을 담지하기 위해서이다. 현기복 목사와 조장로로 표상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가난에 대한 기억이다. 가난을 경험했기에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가난에 대한 기억이 심층의 밑바닥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는 시간에도 물질에 집착한다. 현기복 목사가 성공하지 못해서 청양교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교수로 자리를 잡거나 목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으로 나오는 것은 이것이 훨씬 쉬운 삶이기 때문이다. 조 장로가 가난해서 청양교회를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금권이 주는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욕망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비도덕적이거나
비열한 것은 아니다. 현기복 목사가 비열하기는 하나 특별히 더 비열한 것은 아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비열함이 부각되지만 목사라는 신분을 제외하면 여타의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비열성을 갖고 있다. 조 장로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사학재단의 이사장이지만 임금 착취와 노동 착취를 하는 악덕 기업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투기꾼의 모습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다수 악덕 기업주가 갖고 있는 정도의 비열함을 공유한다. 그들에 비해서 조 장로가 더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비열해진다. 비열함이 짙어지면 뻔뻔해진다. 이청준의 단편 벌레 이야기와 키 작은 자유인은 기독교인의 뻔뻔함을 폭로한다. 벌레 이야기는 영화 밀양이 원작이다. 밀양이 던진 화두는 적지 않았다. 아들 준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간 시내는 살인범인 원장이 시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밀양에서 시내는 말한다. 이미 용서를 얻었다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신에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기에 신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다. 신에는 하나님을 고발한다. 원장의 평안함과 신의 고통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직시한 까닭이다. 벌레 이야기는 밀양과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다. 아람이 엄마가 절망한 것은 김도섭의 태도 때문이다. 아람이 엄마 앞에서 살인자인 김도섭이 뻔뻔스럽게도 너무나 평온하고 성인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에 기인한다. 김도섭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평온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거기까지는 같다. 다른 것은 좌절과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과 내용에 담겨져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이다. 밀양에서 신혜가 제기하는 문제는 신정론이 아니다. 악이 신이라고 고발한다. 에이합 선장에게 신이 악인 것처럼 신혜에게 신이 악이다. 신이 악이기 때문에 신혜는 신을 징벌하기로 결심한다. 벌레 이야기에 아람이 엄마가 제기하는 것은 믿음이 만드는 비인간화에 대한 것이다. 김집사는 아람 엄마에게 하나님이 김도섭을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람 엄마는 좌절한다. 아람 엄마도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기에 절망한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에 좌절하는 것이다. 아내는 이미 스스로 용서를 결심하고 그를 찾아갔을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만큼은 스스로도 믿음과 사랑의 계율을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참뜻과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이제 와서 아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아내 자신을 버리는 일이었다. 아내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 속의 인간을 부인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구할 자신도 없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이 너무나 먼 곳에 있었고 더욱이 그녀에겐 요령부득의 것이었다. 아내의 심장은 주님의 섭리와 자기 인간 사이에서 두 갈래로 무참히 찢겨 나가고 있었다. 신앙심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모른다. 믿음은 인간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신이 섭리로서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믿음은 인간을 파괴한다. 키 작은 자유인에서 이청주는 믿음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간략하게 기술한다. 팔남매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요일에도 들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늙은 장로에게 젊은 목사는 주일성수에 멍에를 얹힌다. 주일성수의 멍에 때문에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장로가 선택한 것은 밀가루로 만든 가짜 쥐약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결국 장로는 동네에서 쫓겨난다. 장로가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을 판매한 것은 잘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믿음이었다. 젊은 목사가 주일성수를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요일에도 들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지영은 기독교인의 뻔뻔함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 겉으로 드러난 나는 유학을 다녀온 30살이 대학 교수이다. 그러나 내면의 나는 15년 전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받은 이후 자존감을 상실한 존재이다. 나는 내면이 파괴되었다. 세 차례 자살을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살아나곤 했다. 15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나를 파괴하면서 그날의 기억에 묶여 있지만 나를 파괴한 사촌 오빠는 독실한 신자이며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이청준과 공지영이 그려내는 기독교인의 인간성은 뻔뻔함이다. 인간의 감정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간성이 뻔뻔함이다.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한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다. 가해자인 자기가 피해자에게 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그것이 뻔뻔함이다. 뻔뻔함은 의선이 아니다. 의선은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인지하는 의식을 전제한다. 뻔뻔함은 진실과 거짓의 구분의 경계가 없다. 뻔뻔함은 믿음이 부여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뻔뻔함은 신에 의해서 부여된 새로운 존재의식이기 때문에 의선이 아니다. 밀양에서 원장이 주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과 벌레 이야기에서 김도섭의 변화된 모습은 의선이 아니다. 그들의 모습이 의선이었다면 준이 엄마나 아람이 엄마의 좌절과 절망은 발생할 수 없다. 늙은 장로에게 주일성수의 멍에를 지우는 젊은 목사도 의선적인 사람이 아니다. 젊은 목사가 의선자였다면 늙은 장로가 마을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 믿음은 신에 의해서 부여된 새로운 존재의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인 의식을 초월한다. 믿음에 의한 존재의식이 없었다면 원장도, 김도섭도, 젊은 목사도, 사촌 오빠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준이 엄마도, 아람이 엄마도, 젊은 목사도, 나도, 관객과 독자들도 그들을 용서했을 것이다. 관객과 독자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식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 존재적인 상의의 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은 새로운 존재의식을 준다. 믿음이 준 존재의식은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새로운 존재의식을 획득한 자는 자신이 가한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그러나
믿음이 회의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믿은 자에게 일어난 믿음의 회의는 타자에게 어떤 인식을 갖게 할까? 박요한은 인자의 땅에서 목사의 의식에서 발생하는 회의를 타자의 시각에서 접근한다. 박요한이 그려내는 목사의 고뇌는 가볍지 않다. 나는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다가 아내 김광순에 의해 붙잡힌다. 그것도 가족을 버리고 성직을 팔아먹고 간통을 하고 도망가는 가증스러운 놈으로 말이다. 아내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다. 유선과 나의 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다. 나는 감옥에 들어간다.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내가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나를 파멸시키고 모든 재산을 갖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다. 재산이라야 별거 없다. 물론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받게 될 퇴직금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면 상당히 될 것이다. 유선과의 관계도 아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나는 감옥에 있고 법과 사람들의 인식은 아내 편인데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옥에는 여러 사람들이 갖가지 죄목으로 들어와 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함께 찬양한다. 부흥회가 감옥에서 일어난 것이다. 개척교회에 다니는 교도관 구씨는 나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세례 문답이 끝나고 사동 끝방에서 나는 구씨에게 세례를 베푼다. 세례식이 끝나고 나는 그를 구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유선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 내가 직접적으로 유선을 어긋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나와 유선의 관계는 아내 김유선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하지만 유선의 어긋난 모습에는 내가 있다. 유선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나에게 유선은 어떤 존재였을까? 이혼하고 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나는 민주화 투쟁을 하는 가운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 가운데 고민하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침묵에 나오는 로드리코 신부 같은 거룩한 고민은 나에게 없다. 내가 고민하는 것은 유선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위해서 배교한 로드리코 신부에게 기치이로가 신부님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물음과 상관없이 나는 목사로서 인식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답은 하나다. 같은 회의와 물음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있다는 상황만으로 그들은 목사인 내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시간의 삶을 참회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기에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다. 신이 직접 이식을 베풀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누군가 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용서해 줄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 그것이 이유다. 참회하는 자에게 종교는 신성하다.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한 관찰은 신학적 인간론과 같은 인간에 대한 분석과 같지 않다. 신학적 인간론이나 철학적인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분석과 이해를 지향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한 기술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을 관찰한 사람에게 인식된 모습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가 관념론적인 탐구라면 후자가 경험론적인
관찰이다. 실존적인 삶의 장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모습에 대한 관찰이다. 소설이 기술한 사람들의 경험은 단편적이다. 소설이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기술한 이유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경험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인식은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의 자의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해도 거기에 담겨진 기독교인의 자의식은 단편적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단편적으로 표현된다. 소설은 의식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의식의 분석과 기술이 소설에 담겨 있지만 소설은 본질적으로 스토리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스토리, 사건과 사건이 만나서 이어져가는 스토리가 소설이다. 소설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의식은 스토리의 전개와 내용에 필요한 살을 붙인다. 소설에서 스토리는 뼈대고 의식은 살이고 혼이다. 살과 혼은 뼈대를 매개로 표현된다. 의식은 스토리를 품격 있게 만든다. 스토리는 의식이 표현되게 만든다. 소설에 표현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스토리와 스토리의 다름과 의식과 의식의 다름을 엮어갈 방법론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한편의 소설을 분석해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경험을 다 담을 수 없다. 필자가 선택한 방법론적인 절차는 소설에서 표현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범주화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표현된 인간성과 목사의 자의식에 담겨진 인간성의 두 틀에 기독교인에 대한 경험을 담는 것이다. 두 개의 틀에 소설에서 표현된 다양한 기독교인의 인간성을 담는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소설에 표현된 인간성은 스토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와 떨어진 인간성은 경험에서 체득한 관찰이 되지 못한다.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가 될 수 있어도 경험에서 얻어낸 관찰이 될 수는 없다. 인간성과 스토리는 붙어 있어야 한다.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성이 드러난다. 인간성에 의해서 스토리는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인간성의 두 개의 틀을 이어가는 틈새를 스토리와 스토리로 엮어간다. 스토리와 스토리의 엮음을 통해서 인간성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은 이어지며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게 형성된 인과관계는 다양한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표현된 기독교인의 인간성이 보편적인 경험의 실체에 근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인 인간만과 목사의 자의식의 두 틀에서 인간성에 대한 범주가 드러난다. 불안과 관기, 의식과 존재의 가벼움, 비열함과 뻔뻔함의 네 범주이다. 네 가지 범주를 세분화하면 불안에 기인한 관기, 의식의 일깨움이 가져다 준 존재의 가벼움, 욕망이 불러낸 비열함, 믿음이 부여한 초연함, 그리고 그 위에 덧입혀진 종교의 필요성이다. 기독교인의 인간성의 깊이에는 불안, 의식, 욕망, 믿음이 침잠되어 있고 밖으로 드러남에는 관기, 비겁함, 비열함과 뻔뻔함이 있다. 소설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찰한 경험이 없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생활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경험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의 인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기독교인의 긍정적인 인식은 기독교인이라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신뢰하는 인간이 기독교인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 이전에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우선된다. 기독교인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보다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우선된다. 신학의 주제는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학을 하는 주체이다. 인간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신학은 기독교인의 내면의 깊이에 있는 의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다. 한국인의 내면에 침잠된 정신의 부재를 인지하지 않는 신학의 문제이다. 신학은 인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검토를 할 시점에 와 있다. 신학은 인간을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신학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불안의 깊이를 채워줄 책임이 있다. 인간됨의 의미를 안내할 책임이 신학에 있다. 신학은 인간됨의 내용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인의 내면에 침잠한 정신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신학은 무엇일까?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